마찬가지로 북미 진출을 지금 340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게 결국에는 리튬 가격의 상승을 좀 예고하고 있다. 그 HBM3 쪽으로 해가지고 삼성에서 매출 목표 자체를 높였어요. 이제 한국 폴란드의 계약 가능성이 점점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 반도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시 급발진을 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를 이제 끌어당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을 지금 이뤄내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컨퍼런스 콜을 했을 때 그 컨퍼런스 콜 내용이 사실 자기들에 대한 과시도 있지만은 엄밀하게 보면은 그건 하이닉스 IR이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하이닉스 쪽에 어떤 주가 모멘텀을 좀 발생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D램이 그 가격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1분기에 지금 340이 흑자 전환이 지금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왜 이제 D램 가격이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HBM 쪽으로 라인 전환을 지금 특히 하이닉스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D램 라인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환할 때 전환 비용, 설치 비용을 신규 라인 증설하는 비용 대비 이 전환 비용이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100을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전환은 그 기존 D램 라인을 전환했을 때는 10% 비용으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 쪽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D램 쪽에서 수급 개선이 공급단에서도 조절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단에서도 최근에 그 온디바이스 AI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장착되는 이 D램의 그 용량 자체가 1.5에서 2배까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수급이 조절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로젠블렛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225달러로 이제 목표 제시까지 한 게 있었고, 최근에 보면은 목표 주가를 다 올리고 있는데 그 트리거가 됐었던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하기 전에 CT에서 15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한 게 트리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물론 AI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그 레거시 제품들의 정상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포커싱이 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AI의 강력한 모멘텀하고 레거시 회복, 그다음에 HBM3에 대한 적극적인 할당, 이런 것들이 D램 시장의 공급 부족을 계속해서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이 반도체 투자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주식들 특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가운데서 그동안 소외됐었던 그 삼성전자 쪽의 어떤 반등의 가능성,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여전히 키우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 쪽으로 해가지고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나 지금 하이닉스조차도 거래선하고 해가지고 가격 협상을 다시 하면서 가격 자체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저가에는 지금 팔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기사도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 대중국 수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장비 규제를 좀 하려고 그러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그 일본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주요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판매한 거에 대한 AS조차도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막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그 중국 쪽 포션이 좀 큰 장비 회사들한테 어떤 역할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은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추세가 지금 흐름 자체가 1분기가 보니까 흑자가 한 2조 내외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 연간으로는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10조 이상을 지금 보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HBM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승수효과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쪽의 어떤 흐름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좋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요즘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하여튼 기대한 만큼 부응을 잘 못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가 급락했었을 때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는 상황. 이미 욕먹을 대로 욕먹었고 안 되는 거 다 확인된 상황이었으니까 여기서 뭔가 하나 트리거만 나오면 바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봤었는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 전신망의 립서비스, 그리고 동시에 맞물렸던 게 레거시 쪽에서 이제 흑자가 나온다, 그리고 이쪽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일단 반등의 트리거를 줬는데, 계속 어저께 나온 기사였는데 올해 지금 그 HBM3 쪽으로 해가지고
삼성에서 매출 목표 자체를 높였어요.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지금 내부적으로 대놓고 된다라고는 상대방에서 오픈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높아진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그것만 된다고 하면은 일단 삼성전자는 HBM 관련돼가지고 기대감이 지금 거의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삼성전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그 파운드리 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중국에서 난 기사를 보면은 파운드리 그 3나노 쪽에서도 수율이 좀 올라오고 있는 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라든지 지난번에 왔었던 그 온디바이스의 샘 울트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역시 자체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쪽에 삼성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 기사가 났었죠. 네이버가 그 마하원이라고 하는 거 1조 원어치 구매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 파운드리 쪽에서의 변화 가능성. 저는 사실 아주 높게 본다기보다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 이번에 엑시노스 2400 그 갤럭시 24에 탑재한 게 네. 괜찮았거든요. 성능 자체가 결코 그 퀄컴 거 제품에 대해서 안 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의 어떤 레퍼런스로 작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협력업체들이 좀 이제 부상이 좀 부각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신다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너무 마냥 부정적으로 보실 타이밍은 좀 지난 것 같고 뭐가 열릴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뭐 하여튼 요즘 호재가 많이 나와요. 낸드 가격도 뭐 인상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신없이 막 급등락이 심해지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거 작년 말부터 가지고 온 그 그래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월달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4월달도 통상적으로 약하진 않았습니다. 괜찮은 그림이 나왔었고 주목하셔야 되는 건 5월, 6월이 통상적으로 약했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라는 거. 그럼 4월달에 무한확장보다는 수익이 좀 많이 올라올 때는 이쪽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다. 24년 기준으로 보니까 알테오젠이 3월 24일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114% 올랐고 HLB가 129% 뭐 이런 식으로 막 올랐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알테오젠도 여전히 저도 훌륭한 회사고 제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투자를 해왔거든요. 지금도 일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가치의 포텐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업계에서 그래도 비교적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포텐이 터진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하실 때 이 포텐이 터진 회사에 또 투자를 하는 거는 그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항상 바이오라는 게 급하게 오르고 나면 또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얹어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 지금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삼천당제약 33.5%라고 되어 있지만 삼천당제약이 최근에 주가 급등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게 그걸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계약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림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 있으면서 올해 뭔가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험이 좀 과거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어느 정도 좀 보여지고 있는 회사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에 수익률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보시라고 일단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네. 이제는 AACR보다는 4월은 아스코 쪽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ACR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리스팅돼가지고 그쪽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관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아스코 쪽에 관련된 것들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이 남은 게 이제 5월 달에 이게 파이널 리뷰는 끝났고요.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아마 FDA 승인 여부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유한양행이 이제 레이저 티닙, 그 얀센하고 약물 병용 투여한 거 FDA 승인 신청 들어가는데 그게 빠르면 6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 연말부터는 이쪽도 로열티가 이제 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관련한 부분들 정리가 되는데 마지막에 보신 부분들 바이오 투자하실 때는 절대로 CV나 증자를 통해서 성과 없이 연명하는 기업들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회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또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네. 지금 단계에서 어떤 그런 말씀하신 어떤 이런 성과물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시하는 신약 개발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현금이 보유가 돼 있는 기업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탐방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어요. 바이오 쪽에 이제 바이오가 제가 왜 바이오에 입문했었고 바이오를 투자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여기서 과거 히스토리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다녀서 보면은 항상 그 앞에서 듣고 있으면요.
2주씩 당장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만듭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언변술이라기보다는 사실 바이오는 그 개발자들도 성과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얼굴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모습들을 자신은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과거 이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셔야지 듣고서 투자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전에 그 월가 헤지펀드의 그 펀드 매니저를 한번 초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도 한대요. 이 신년 그 뭐지 사업 보고 발표할 때 IR 할 때 그 예.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분석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의 신뢰도를 챙긴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 저기 바이오는 굉장히 포텐셜이 큰 반면에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셔서 가급적이면 검증이 된 회사들 가운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제가 가지고 나온 건 사실 지난주에 이걸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렸었는데 사실 네. 지난주에 했었어야 돼요. 아, 주가들이 다 급등해버려가지고. 왜냐면 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같죠? 동박. 왜 동박이 갑자기 왜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일단 동박이 부각이 된다기보다는 이 시장 자체가 엉망이 된 상태예요. 중국들 저가 물건 때문에 덤핑 때문에 엉망이 돼가지고 다 적자가 나고 작년에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분리가 되는 차별화되는 어떤 상황인데다가 이 동박 역시도 미국에서 IRA에서 지금 핵심 광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보조금에 대한 게 결정은 아직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업계에서는 보조금이 지급이 될 거라고 지금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동박 업체가 밑에 네 개 회사가 있습니다. 네 개 회사가 있고 글로벌로 보게 되면 원차트를 보시면은 중국 제외하고 나면은 한국 거 큰 거 두 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작은 것들이 한 두 개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세 개, 그 메이저가 중국이 세 개, 그 다음에 한국이 두 개, 그리고 일본은 비중이 좀 작은 거 5%짜리, 2%짜리에서 합쳐서 7%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 시장 역시도 중국하고 한국이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중국 제품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시장을 이제 아이디어를 조금 되돌려 보면은 전해액 업체들이 작년 말부터 올 초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것도 이유가 간단하거든요. 전해액 업체 같은 경우는 심지어 글로벌 마켓의 70%가 중국산이고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한국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이제 효과들에 대한 기대감이지 전해액 업체도 실적 나온 거 보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라 해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마찬가지로 북미 진출을 지금 3,4,0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번에 그 뭡니까 그 FEOC 예, FEOC 자, 이 FEOC 이후로 이런 관련된 소재 업체들 부각이 되는데 결국은 그 업체가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해액도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게 부각이 된 거고 동박도 이제 좀 그쪽으로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관심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진출을 다른 업체 중국 업체들은 일단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미국 진출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사실 앞서 보여드렸지만. 한국하고 일본인데 일본도요. 일본이 생각보다 포션이 작아요, 여기가.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건 한국인데 최근에 한국 업체들이 좀 적극적을 보이고 있다. 이래서 조금 관심을 또 다시 받고 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동박 업체들의 특징이 SKC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쪽으로 해 가지고 먼저 주목을 받아서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박 때문이라기보다는 유리기판 효과가 있었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그 AI 가속기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의 그 동박 제품이 채택이 됐다 해서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 동박 그 메인 쪽보다는 좀 다른 이슈로 올랐어요. 지금 보면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괜찮은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동박의 어떤 실적이나 이거 이런 쪽보다는 조금 이슈가 약간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동박 쪽은 이제 요거 가지고도 충분히 보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난주에 자료를 준비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버마리 어저께 급등을 했었는데 알버마리 3월 26일 날 리튬 정광 경매를 했는데 이게 그 일반 시가보다도 높은 가격에
낙찰이 돼가지고요. 프리미엄이 얹어져가지고 낙찰이 되는 바람에 이게 탄산리튬 쪽으로 보면은 지금 탄산리튬 가격이 9만 후반에서 10만 위안 정도인데 11만 위안이 넘는 가격에 낙찰이 돼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리튬 가격의 상승을 좀 예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관련돼 있는 쪽은 리튬 관련 업체,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보면은 양극재 업체들 이런 쪽도 한번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아,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 현대로템 K2전차 폴란드 현지 도착했다고 나왔었고요. 수은법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쪽에서 이 PGG라고 하는 이 회사가 원래 국영기업인데요. 여기가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 회사인데 여기가 전 정권에 그 인물이 계속해가지고 회장을 차리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바뀌었어요. 신임 그 두스크 총리 하에서 이제 선임이 돼서 이게 선임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한국 폴란드의 계약 가능성이 점점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그 금융위원장 폴란드 가서 간 얘기 기사 나와 있고요. 그리고 푸틴이 뭐 협박하고 난리친 것 때문에 뭐 이제 핵미사일 얘기까지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난리친 것 때문에 폴란드하고 독일은 그 이전에도 이미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갑 능력을 연합으로 연합군을 구성을 해가지고 신속 대응군을 이제 만드는 것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실적별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제가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도 가십번에 있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루마니아 해가지고 잡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한 대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의미로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지막 이제 우크라이나 전의 승패는 무기 생산에 달려 있다 하는데 러시아 포탄이 유럽에 세 배가 지금 생산 능력이 있다고 러시아가 네. 그래서 세 배고 심지어 러시아가 2300대 정도 탱크가 소실이 됐는데 생산을 2500대를 해 가지고 공급을 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이 생산 능력이 커진 상태다 보니까 이 유럽 쪽에서는 이걸 그냥 단순히 간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왔던 기사 옆에 있는 게 이제 외신 기사고요. 그거를 좀 해석을 하면은 폴란드 국방부 차관을 통해 가지고 한국하고 폴란드 쪽 그 기술 협력 그다음에 이제 수출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 기사가 좀 실린 게 있었고 한국 폴란드 국방부 차관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